컨트리보이 김문성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트리보이 CB 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걸 그렇게 못 읽더라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합니다. 길긴 길네요. 해보세요. 고품격 버라이어티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선생님 기어도 하고 계셔 선생님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읽기도 힘든가 봐요. 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네, 만우절 특집 때 고생하셨죠. 이게 제가 오늘쯤은 좀 오픈하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뭐 이미 다 오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이거를 제가 진짜 정말 수도 없이 지금 거의 이제 2,000번에 가깝게 이거를 했잖아요. 네, 촬영을 할 때 이거 따놓고 미리 쓰는 게 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매번 촬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가끔씩 버즈비TV의 고품격 이렇게 하다가 흐트러지는 경우는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기어타임즈라고 너무 명쾌하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때 누구랑 할 때 그랬더라? 선생님도 계시지 않았었나? 승채랑 할 때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네,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해놓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죠 뭐. 고품격 아르바이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기어타임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문성 씨도 오늘 뭐 고품격 아르바이트 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네. 네. 네, 앞으로도 고품격 아르바이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B 문성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성 씨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알아서 이제 조금씩 성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컨츄리 소년에서 컨츄리 청년. 네. 그다음에 뭐죠? 컨츄리 청년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컨츄리 삼촌쯤 보내드리죠. 네. 네. 컨츄리 삼촌 보내드리고 뭐 컨츄리 아빠 보내드리고 뭐 네, 컨트리 할배 네, 할배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뭐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컨트리 마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뭔가 네, 이렇게 그 어떤 네, 못 읊는 느낌이 막 이렇게 더 많이 발전을 할 때 이 밑에 댓글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뭔가 이미지를 잡아서 승격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그게 딱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어떤 레벨업을 한다는 느낌보다 그 어떤 푸근한 엄마적인 그런 감성, 그렇죠, 뭐 어떤 그렇죠. 뭐 삼촌 같은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청자분들이 문성 씨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서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컨츄리 형이라든가 뭐 우리 형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렇지.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댓글에 한번 맡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문성 씨 저기 뭐 김종민 닮았다는 얘기도 댓글에 보이고요. 맞아. 네, 잘생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얘기. 네. 네. 그렇습니다. 잘생긴 거 뭐 좀 들었어? 네. 뭐 잘생긴 건 잘생겼어요. 네. 키가 작아. 뭐 이렇게 크리티컬을 쉽게 날리세요, 선생님. 그래서 컨츄리 보이야. 일단 키가 커져. 아니면 딜이 먹어갖고 이렇게 만들든지. 컨츄리 아재. 그거는 좋대. 컨츄리 아재. 몸을 이제 좀 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성장하는 걸로 하죠. 그때 성장하는 걸로. 여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네. 지금도 좋은데 약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컨트리맨들 좀 뭐 이렇게 좋은 애들 있잖아요. 네. 조금만. 잭와일드 같은 그런 느낌을 목표로 한번.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잭와일드도 컨트리 보이였는데. 네. 네. 문성 씨의 네이밍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이에서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컨츄리 보이 문성 씨와 함께. 옷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겁니다. 디테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까만색만 네. 똑같은 거고 다 다른 옷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야, 복장이 똑같은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디테일이 다 다른 옷이래요. 네. 다 다른 옷. 신발 네, 하나만 갖고 신발만 갖고 나머지 다 다른 옷이에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대단한 디테일이에요. 네. 지난 시간과 한번 비교를 해서 봐야 되겠어요. 뭐가 다른지. 네. 아, 이런 류의 옷이 많으신가 봐요. 라이더 자켓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도 이거였잖아. 그때는 저지 같은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원겁 같은 거였어. 아, 그렇죠. 아, 약간 그렇구나. 저지.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문성 씨의 어떤 이런 또 기대가 되는 게 웨스턴 스타일의 이런 복색도 문성 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것도 다음에 있고. 쓰고 오려고요.
부처한 갖다 줬다. 아, 아 이런. 아, 뭐 그런 선생님의, 무종의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근데 네. 문석 씨 이거 있지 않아요? 그 발코 이거 쇠 달린 찡부츠 이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 앨범 자켓 촬영할 때 그거 빌린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는 형한테 빌린 거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문성 씨의 어떤 그런 웨스턴 복색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씨는 이제 앞으로 어떤 컨츄리라는 이런 장르를 담당하고 있는 버즈비 TV의 한 분야를 맡은 세션이시니까 앞으로 그런 웨스턴의 복색, 컨츄리의 이런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까? 왜 버클을 이만한 거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버클은 없나? 버클은 없어요. 그 직구로 그 헷만 그것만 사는 거예요. 네, 그것만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걸로 산 거죠. 문성 씨 저기 그 네이버에 이제 검색할 때 유랑이라고 치면 나와요. 유랑이라고 네. 유랑 네. 치면은 그거 이거 그때 산 그 직구로 산 그 헷 쓰고 있는 그 모자가 네. 그 프로필 사진으로 떠요. 이 뭐 설명해도 되려나? 이 헷 네. 안에 그 카우보이 헷은 그 안에 등급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등급이 X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카우보이 그 헷을 주문할 때 뭐 트리플 X, 뭐 4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등급을 사이즈가 아니고 등급으로 이제 그렇군요. 표시가 되는데 흔히 클린턴 이스트우드 같은 모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안에 별이 막 몇백 개가 있다고. 아니 별 X가.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등급이기 때문에 네. X가 많아서 좋은 등급이라. 네, 뭐 그렇군요. 네, 저도 일단은 그때 트리플 X 샀는데 그게 그렇군요. 한 1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가격이 꽤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트리플 X가 10만 원, 별 한 개당 한 3만 원 정도 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정도의 헷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많은 문물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알아요? 네, 그 정도만? 네, 그 정도만.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웨스턴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길드의 S백 폴라라 모델 같이 리뷰해봤네요. 폴라라. 네. 98만원의 가격대 할인 적용돼서 88만 2천원인데요. 폴라포도 아니고 랄랄라도 아니고 폴라라. 폴라라. 그렇게요. 그렇게 뭔가 이게 SG 형태인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약간 SG 같은데 또 뭐 그렇게 뭔가 각이랑 이런 그루브가 좀 달라. 네. 뭐가 달라요.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좀 여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두꺼워요. SG치곤 두텁고 이거 SG는 여기 뿔이 대칭이지 않나요? 아니요, 뿔 대칭 아니에요. 대칭 아니에요. 쫙 비대칭. 이게 다 이런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윗부분이 더 큽니다. SG도 살짝 커요. 네, 살짝 큽니다. 이렇게 여기다 자를 대고 보면 살짝 커요. 네. 네. 그럼 얘는 좀 심하게 좀 얘는 약간 좀 많이 삐뚤어져 네, 있죠. 그 원래 SG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 있는 홈은 똑같은데 이 라인은 똑같은데 뿔 크기가 달라요. 근데 얘는 아예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비대칭.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맥입니다. 로즈 가디 올라가 있고 그로버의 스타타이트 다이캐스트 머신에도 좀 가벼운 거. 오픈 기어. 네. 이거 오픈 기어가 다 사용이 되어 있네요. 전부 다 오픈 기어. 네, 43mm 너트너비의 본넛이고요. 305mm 지판공률 반전. 이거 12인치네요. 아까 10인치에서 12인치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세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22프렛 내로우 점보고요. 628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길드의 HB1 듀얼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의 2볼륨 2톤이죠? 네, 그렇죠. 네, 길드 튜너매틱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잭 뽑아주시죠. 아, 무겁다. 가벼운데 아까보다? 그래요? 103. 아까 몇 킬로였지? 아까 3.1구요. 아까랑 똑같은데? 엄청 얇아요. 그래도 SG보다는 두껍죠. 37. 37 비슷하네요. 네. 12% 해도 되겠네, 이거. 네. 77. 두터워요. 와. 3777. 동글동글한 거. 3777.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또 가벼워. 가벼워. 가볍네. 응. 아까가 몇이었다고? 3.19요. 네. 알았어. 거의 약간 눈치 싸움인데 이거. 아이고. 0점이 아까 그 큰 기타에서 틀어져가지고 그게 망했다가 저기 우리 저 L5 저기 우리 저기 블루스 버드에서 0점이 좀 맞은 것 같아요. 다 쓰셨어요 선생님? 전 썼습니다. 네. 짜잔. 네, 무게 몇 대 몇?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네. 3.11. 11112. 2.6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는 3이 안 나갈까요? 설마? 아야빠 아! 퍼펙 할 뻔했다. 아! 와 선생님 퍼펙. 야 이런 수가. 야 11만이. 야 이렇게 잘 나봐. 야 이게 잘 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 선생님입니다. 아, 야 축하드립니다. 빠밤. 야 간만에 퍼펙 나왔어요. 네. 야 근데 퍼펙이 나왔는데 10g 차이에 다른 게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야 이 대박이네요. 얼마나 아까울까? 아 너무 아까운데요? 우리... 보통 10g 정도 틀리면 되게 기분 좋게 맞추는데 네. 10g이 틀렸는데 퍼펙을 뺏겼어요. 아 이게 저것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둘이 퍼펙하는 거. 아 쌍퍼펙. 쌍퍼펙. 한 번도 없었죠. 네. 저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어 근데 오늘 승리를 이기셨으니까 여기는 승이 중요한 거구나. 아 그런가. 아, 네. 네, 얼마나 틀렸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승이에요. 네. 승. 그렇고. 그리고 우리 저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그 길도르김님이라고 네. 그 승패랑 승률을 계산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 그래서 아마 이제 문성 씨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 이벤트 이 게스트들도 그 밑에다가 가로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형우님 3패 뭐 어, 그리고 그때 정성아 씨 네. 어, 오셨을 때 3승 해갖고 네. 그 이벤트 전적까지 해주십니다. 어... 아마 문성 씨 옆에 이제 그것도 늘어나겠네요.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리어 픽업이고요. 이게 클린톤이 SG 형태의 기타들이 굉장히 무겁고 두텁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네요. 네, 네 센터고요. 어, 이건 좀 가변성이 좀 있네요. 네. 소리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많이 무겁지 않아서 좋네요.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아, 이거 그냥 평범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네. 마샬 클린턴. 오이. 예, 팬더 게인. 오, 좋다. 프런트 픽업 가볍게. 마샬 게인 프런트 한번 쫙 올려서 00765 한번. 00765 어. 네, 00765 네, 0076도 잘 어울리는 걸로 네, 어, 이제 어, 엔터 샌드맨은 0076으로 통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나 0076까지는 그렇다 치고 0076 3620 2320 야,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이 디테일 쩐다, 이 사람들. 네, 어,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사운드 레인지 되게 넓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 무게감이 너무 심하게 두텁거나 무겁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에서 어, 사운드 레인지도 약간 빈티지한 톤에서부터 이게 험버커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런 약간 반버커 느낌 있죠? 네. 살짝 비닐 소리 나면서 빈티지한 톤에서부터 00765까지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가 나오는 좀 범용 SG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어, 연주곡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이번에는 그 CC 스트럿이라는 노래인데요. CC 스트럿. 네, 이게 미터스라는 밴드 네. 옛날 밴드에서 네. 이제
그 밴드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네, 존 스코필드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아, 제가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하겠네요 리프가. 그렇죠. 네,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네, CCS로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아, 좀 뭐랄까 블루지한 재즈틱한 그런 느낌의 연주에서부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꽤나 락킹한 사운드로 쳐도 잘 어울리는 네, 노래잖아요. 그래서 00765 뭐 다 되니까 네, 좀 레인지가 넓다라는 느낌 확실히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 크런치하게 잡으셨고 연주해주셨는데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 줄평 하나 드리고 갈게요. 1766화에 스콰이어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이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그걸 했었어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맞춰주신 분도 많고 뭐 한두 개 틀리셨다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밑에 빔프리세님 크크크 완전 틀렸네요. 213으로 좋게 들었습니다. 이로써 막귀 인증이 되어버렸네요. 이거 사야 하나요? 허허 헛웃음만 나옵니다. 역시 마음속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가격과 좋아하는 소리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갑니다. 한줄평 생각해보니 난 행운하였다. 아싸 돈 굳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막귀 인증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막귀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긍정적인 자세가 너무 멋져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기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격 순서대로 못 맞추면 어때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리 그거 치고 사는 게 행복이죠. 저희가 그 한 제가 그 막 그 옛날부터 뭐 음악 생활 백서서부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다 쳤거든요 기타. 네. 하나도 못 맞췄어요. 하나도. 네.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자기 사운드 성향이 확실하고 기타를 오래 치신 분들일수록 자기만의 그런 어떤 성향이나 편견이 더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를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자기 성향에 맞는 기타냐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느 쪽에서부터 비싼 기타냐를 맞추기 게임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다 틀려나 다 틀리고 네. 그걸 왜 하고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운드가 좋고 나쁘다라는 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네. 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맞힌 데다가 돈이 굳지도 않았어요. 네. 아 진짜 사면 초과였어요. 그렇죠. 정말 네. 사면 초과였죠. 네, 네 이렇게
추천 연주평 드렸고요. 선생님부터 우리 기타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백. 네, 에스백 폴라라. 폴라라. 길드의 저렴한 새로운 블랙뷰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드의 저렴한 새로운 블랙뷰티 괜찮네요. 까만색하고 잘 어울리고 소리는 그렇게 다크하지 않아요.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양을 봤을 때 조금 그냥 기존의 SG보다는 좀 더 메카닉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락형이 생겼어요. 네, 이제 각도 있고 기대치네요. 길드의 메카닉 SG?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카닉 SG.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테일피스도 그냥 박 이게 세 덩어리를 박았어요. 네. 소리도 네. 근데 약간 메카닉. 그런 약간 날카로운 그런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SG라는 모델명을 쓰고 있지 않아요. S100이에요. 폴라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편의상인 SG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길드에서는 S시리즈로 통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비대칭의 모양도 그렇고 저쪽에 저런 또 특이한 어떤 테일피스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들이 SG하고는 살짝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많이 달라요. 네. 들어요. 그래서 SG를 뭔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SG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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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펼쳤는데 결국엔 사운드 성향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SG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길드의 S100은 SG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기만 멋있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내가 한줄평을 하고 이렇게까지 내 한줄평에 대한 코멘트를 받은 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자기만 멋있으려고 그래. 야. 다음번에 나오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생각했어요. 한줄평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누가 가진 의미에서 자기를 안 부르고 있어요. 아, 문선이 바쁘답니다. 내시비를 갔답니다. 네. 그리고. 네, 점수 써낸 집에 빼면 짜잔. 야, 이번에도 8.0, 네, 잘 맞았네요. 네, 8.0, 8.0,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길드 시리즈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초반에 나왔던 우리 그 세미알로우 바디 기타에서는 문성 씨의 어떤 그런 연주가 굉장히 필요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그런 모델들은 문성 씨의 연주에서부터 그런 컨츄리적인 연주에서부터 사실은 아주 락킹한 연주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기타들을 네. 또 컨츄리틱하게 한번 해석을 저희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그런 치킨 피킹에 특화되어 있는 텔레 시리즈를 모아서 다음번에 또 CB 문성 부를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오늘 길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촬영에 참여해주신 CB 문성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 네, 리뷰어로서의 또 성장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